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성하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동물에 대한 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 가져왔는데요. 중앙일보의 중앙선데이 기사고요. 타조알이 굉장히 단단한가 봐요. 사자도 심지어 못 건드린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이치는 무엇인지 이런 거 한번 알아볼까요?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넓은 이마에 앉은 파리가 일약 스타가 됐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TV 토론을 하는 펜스의 이마에 2분 3초나 무엄하게 앉아 있었다. 재밌네요. 그렇죠? 재미있게도 파리의 이 무소불위는 동물의 왕국에서 제일 가는 천하의 사자에게도 통한다. 그러니까 파리는 사자들한테도 그죠? 막 달라붙잖아요. 그죠? 워낙 작은 데다가 잽싸다 보니 귀찮게 덤벼드는데도 고개나 꼬리만 휘휘 저을 뿐이다. 화를 낼수록 손해이다. 라네요. 그죠? 사자에게는 이 파리처럼 어쩌지 못하는 의외의 존재가 둘이나 더 있다. 하나는 고슴도치. 예. 그리고 고슴도치는 못 건드리겠죠. 생각해보면, 그쵸? 엄청나게 그, 따가울 테니까, 그죠? 그 다음에 타조알도 못 건드린다네요. 예, 고슴도치는 그렇다고 하자. 근데 타조알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일단 타조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크다. 그렇겠죠? 가장 큰 새의 알이니까. 근데 알 한 개 무게가 무려 2kg이나 나가기도 한다고 하니, 이거 좀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엄청나겠는데요? 그쵸? 2kg? 2kg 생상해보면 꽤 굉장한데? 네. 달걀 20개가 훨씬 넘는 양이니 사자들에게도 사냥이 안 되는 날 대체식품으로 그만이다. 그쵸? 엄청난 양이니까. 그쵸. 그리고 또 단백질도 있고 영양가도 풍부하잖아요. 지방도 풍부하고. 그래서 되는 일이 없을 때 타조알이 보이면 많은 사자가 입맛을 다신다.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영양가 높은 알을 공략하려고 한다. 여기까지는 그쵸? 그럴만도 한데, 그런데 타조알은 대굴대굴 구르기만 할 뿐 멀쩡하다. 워낙 크다 보니까 입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날카로운 송곳니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쵸? 근처에 돌이라도 많으면 굴려 깨뜨릴 수 있을 텐데 대체로 풀만 있는 초원이거나 모래사막이니까 그럴 수도 없다. 도구가 없는 이상, 그죠? 깨서 먹기가 힘든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그러니 어쩔 것인가? 사자들은 한참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침을 흘리다가 결국 돌아서고 만다. 그런데요, 이게 사자들의 어떤 그런 능력 부족만이 아니라 타조알이 무슨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사자들의 능력 부족 탓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단단한 알에는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기능이 있다. 특히 알을 보호하는 껍데기가 그렇다.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이 생명 유지 장치에는 생각할수록 감탄스러운 세 가지가 들어있다. 일단 알 껍데기는 너무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너무 강하면 알에서 이제 새끼들이 못 깨고 나올 테고, 너무 약하면 그쵸? 충격 때문에 금방 깨지게 되고 그럴 테니까, 그죠? 네. 사자의 발차기 같은 외부 충격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강하지도 않다. 그쵸? 왜냐면 약한 새끼들이 알을 깨고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강하지만 안으로는 약하다. 와, 그러니까 밖에 충격으로 할 때는 흡수를 하면서, 바깥에서는 강한데, 안에서는 약해서 뚫고 나올 수 있게 돼 있는. 진짜. 멋있다, 그죠? 외유내강이네, 외유내강. 그 다음에 강도만이 아니다. 알 안으로 작은 세균도 들어갈 수 없게끔 빈틈없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꽉 막혀있는 건 아니다. 와, 신기하다. 대부분의 알은 2단계 방어막을 가지고 있다. 세균 침입은 물론 안에 있는 영양분이 마르지 않도록 잘 감싸고 있는 껍데기가 1차 방어막이고 안에 있는 흰자가 2차 방어막이다. 그렇구나. 우리가 그 흰자도 방어막의 역할을 하는군요. 그래서 흰자는 세균으로서는 헤엄쳐 가야 하는 끝없는 바다와 같다. 그렇겠죠. 엄청 작으니까 세균이, 그죠? 하지만 안에 있는 생명이 숨을 쉬어야 하기에 껍데기에 수많은 구멍을 또 뚫어놓고 있다. 그래서 달걀은 2000개 정도, 타조알은 무려 3만여 개나 작은 구멍이 뚫려 있겠네요. 그래서 가스 같은 게 교환이 되나 보죠. 네. 물에 잠기기 쉬운 곳에 둥지를 트는 백조알은 방수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이야, 첨단이네. 산소는 드나들지만 물은 들어오지 못하는 최첨단이다. 그러니까 산소는 분자로 하면 O2고, 그죠? 물은 H2O니까, 그죠? 어떤
기체는 드나들 수 있지만 액체는 드나들 수 없게 돼 있는, 그쵸?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둥글둥글해서 잘 굴러다닐 수 있지만 너무 잘 굴러가진 않는다. 왜냐면 이렇게 좀 타원형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알이 둥근 건 구 형태로 하면 부피 대비 표면적이 가장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최소한의 재료로 가장 단단한 껍데기를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또 이리저리 굴러다니면 햇빛이나 어미의 온기를 골고루 받을 수 있다. 동그랗게 돼 있으면 이렇게 진짜 굴려서, 그죠? 이렇게 온도를 계속 이렇게. 근데 물론 마냥 굴러가서 좋을 일이 없기에 한쪽을 뾰족하면서도 가볍게, 다른 한쪽을 둥글면서 무겁게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달걀 같은 게 그러면 이게 어미가 있는 곳에 그렇게 굴러가더라도 한쪽으로 이렇게 굴러잖아요. 그래서 둥지를 벗어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그죠? 와, 진짜 이게 진화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기능도 대단하지만 놀랍게도 세 가지 모두 상반된 특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네요, 진짜. 이렇게 강도 같은 경우는 약하면서도 강하게 하는 거, 그쵸? 그리고 잘 굴러가면서도 마냥 굴러가진 않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이 투과될 수 있으면서도 세균 같은 건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고. 야, 진짜.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이 기자님 같은 경우에 이런 조건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과 비슷하다.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에는 강해야 하지만 마냥 강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질서와 규칙을 강조하지만 숨이 막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균형이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렇죠? 재밌다. 그죠? 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타조알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그죠? 그런 진화의 놀라움을 진짜 알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우리한테 교훈을 주네요. 되게 재밌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또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해 주시면 참으로 영광이겠고요. 예. 여러분,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